2015년에는 개발 면적을 축소하여 사업 타당성을 높였으며 2016년부터 시작된 보상협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어 오늘 기공식을 개최하게 되었고 포항의 대변역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혁신성장 거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 융합기술산업지 포항 시민 여러분 옥동자가 태어나려고 하면 상고가 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장경식 의장님이 여기 출신이고 또 오늘 저희 포항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다녀가시고 포항 철강을 새로운 시대에 만든 철강으로 만드는 지금 현재 포항 가속기 또 포항 공대 여러 가지 그 인프라 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우리 포항 융합 산업 지구로 확산이 된다면 기존 제조업은 물론이고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갈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